서신서는 우리가 안 것처럼 22권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이 13개, 일반 서신이 9개가 있고 바울은 교회에게 보낸 것, 개인에게 보낸 게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26쪽 같이 보겠습니다. 126쪽. 126쪽에 보면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졌던 그러한 배경들을 쭉 가고 있어요. 역사서가 있죠. AD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AD 50년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AD 50년.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갈라디아서를 보았어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회회가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되는 거고요. 갈라디아 더 뒤로 가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갈라디아서로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봐요.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의 주요 그 논쟁의 요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게 논지가 그 갈라디아서 주요 논지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가 입고 난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바울이 분명히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 서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보고요.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참수되기 직전에 쓴 성경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죠. 일반 서신으로 보면은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 가장 먼저고 계시록이 쓴 것이 제일 나중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신서는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며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바울 시대에도 역시 이메일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문하면 그게 답을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또한 그때는 다 일일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편지가 회람을 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읽고 또 이 사람이 읽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서신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개인에게 보내는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거였는데 서신서의 성격을 보죠. 성격은 뭐냐면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 구속과 화해 이신칭이라는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교회에 보낸 거에 대해서는 목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자기 소개서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쓴 거예요.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을 안디옥 교회는 받아들여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워낙 이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가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없이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 예루살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는 거는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능동적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 능동적인 변론서가 로마서예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다 세우고 왔거든요. 세우고 왔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때 같이 있지도 않았다. 바울이 뭘 한다고 그러냐.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원조다. 그러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맞지 않냐? 성경이 그렇게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고 혼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빨리 바뀔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막 이제 바울이 격앙돼서 그 갈라디아서 이렇게 개역 성경을 읽지 말고 표준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말하오니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에게 저주를 받을 지. 이제 제가 좀 각색을 한 거긴 하지만 이제 이런 뉘앙스로 갈라디아서로 써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수동적인, 왜냐면 먼저 공격을 받고 변론하는 수동적인 복음의 변증서예요. 여러분이 그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개를 읽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 갈라디아서 우리 한 구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6장 17절이 있어요.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바울이요. 바울이 막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이 마지막 결론을 말하니까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흥분해가지고 내가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큰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것을 대서했다. 이렇게 그냥 유머인데 성경에 나오는 유머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우리 한번 보죠. 재밌어요. 시간은 없지만 로마서 22절이에요. 로마서 16장 22절 한번 보면요. 로마서를 우리는 다 바울이 쓴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진짜 쓴 건 아니에요. 그걸 대서해 준 사람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쭉 가다가 마지막에 문안을 했어요. 누구에게도 문안을 했더니 거기다 더디오가 살짝 자기 거를 넣어놨어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웃겨요. 바울이 이 편지를 대사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그런 말 할 리가 없어요. 바울이 잠깐 숨 고르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싹싹이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친필로 다 쓴 것만은 안다도 알겠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다시 오면 이 큰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거는 대서하다가 요 부분부터는 바울이 진짜 썼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이 눈이 좀 나빴거든요. 안질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건 뭐 이렇게 소문자로 쓰다가 이건 대문자로 썼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좀마다 강조해서 크게 썼다라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중요한 건 강조했는데 뭘 강조했느냐?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내려 할례밖에 함은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그런 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게 이 할례 이 부분 얘기하죠. 너무 좋아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요 한 구절을 가지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는데 그분이 두란노에서 십자가라는 책을 썼어요. 설교집을 냈어요. 한 구절 가지고 설교집을 냈어요. 책 두꺼운 거. 훌륭한 분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 나온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 좋아요. 고린도 전후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거예요. 이 고린도는요. 우리 이제 지난번 우리 아테네 올림픽 열렸잖아요. 거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겁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분쟁, 음행, 소송 문제, 은사 남용, 부활 문제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내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편지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자기의 그 이 고난 받았던 고통의 목록이 나와요.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 그런 부분이죠. 또 고린도전서에는 이 부활장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사랑에 대한 얘기, 사랑장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은사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12장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에베소서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삶과 영적 전쟁을 다루고 교회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부분도, 예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 기쁨을 갖는, 그래서 빌립보는 감옥에서 쓴 책이지만, 서신이지만 기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기뻐라,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는 항상 기뻐라. 그런 말이 나오죠.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우월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 문제를 혼란한 교회에 대해서, 재림이 무언지에 대해서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마라.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부분들.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냈던 편지고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었던 동역자에게 보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도망을 했어요. 근데 그 노예의 주인이 빌레몬이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일반 서신은 서신이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나누는 것은, 실상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서신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 서신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서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장막이나 제사나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스도를 본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다, 아볼로다, 아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뭐 여러 많은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바나바다, 뭐 이렇게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 철학자가 있었는데, 교부 신학자죠. 그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이 내린 결론 이후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하지 않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참 어려워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바울이 많은 부분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많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야고보서,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어요.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이게 참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너무 막 이렇게 힘이 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도 불려지거든요, 야고보서가. 근데 야고보서가 2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상 크리스찬들이 믿음만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건 큰 은혜예요. 그러나 믿음만으로 내세워 삶에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는 그런 거예요. 죽은 것이다, 그것은. 너가 믿음이 있느냐? 좋다. 그러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것일 수 있고 허탄한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지만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능력이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밖에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라는 말씀처럼 사실상 야고보서는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런데 로마서나 이렇게 짝을 져서 읽으면 좋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너희에게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실상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우리의 행함,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이 두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것을 많이 말하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아시아와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서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1서, 2서, 3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 1서의 시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는요. 하나님이 교제하는 게 교제가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귐이 있다. 이제 그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줘. 로고스 예수님을 말해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래요. 듣고 보고 만졌다. 이것처럼 뭐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확신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길 원했었어요. 전에부터도 요한이스를 좋아하는데 동시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주목하여 만질 수 있는 제가 전에 그 경배 찬양 8집인가요? 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뭐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후렴 부분에 가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옛날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 테이프 사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집차를 몰았거든요. 근데 알링알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프라이드 같이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타는 차가 이제 집차예요. 군용 집차를 약간 개조한 건데, 이 엔진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집차에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리면 목이 아파요. 이게 엔진 소리가 큰 소리 얘기하니까. 제 차는 비 오면 비도 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차가 훨씬 비싸잖아요. 승용차보다 비싼데, 이제 중국은 그거 싼 집차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싼데, 근데 그거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 크게 들리는 데다가 이 나조 성능도 안 좋으니까 크게 틀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에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게 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이게 좀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하는데 막 죽게 가오니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막 저를 안아주는 것 같고 그냥 그 집차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느꼈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거기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이대로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차를 몰고 나가 이 차가 그냥
부흥해가지고 이제 불수레처럼 이제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다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계속 속도를 밟고 있잖아 이렇게 막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주님께 가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정신 차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이렇게 찬양 주께 가오니 막 제 마음이 성령님이 죄를 위로 아 죄를 이래 저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고 부담아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아, 주님께 그냥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여 맞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 주님에 대한 신앙이 실상 우리가 어떻게 진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신앙이 많고 또 형이상학적인 신앙이 많고 또는 습관적인 신앙이 많고 형식적인 신앙이 많은데 그거를 한번 경험하면 이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실상은 이제 제 견해예요. 제 견해인데 쭉 이렇게 사람들 보면 위인들도 그렇고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가는데 보통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면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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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런 건 좀 위험하죠. 평이하지만 똑바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그냥 이게 굴곡이 있지만 우리가 내가 좀 믿음이 나약해졌을 때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 업되는 거죠. 이렇게 업되고 또 그렇게 잘 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에 한번 영적인 그러한 감동이나 뭐 이런 공부도 좋죠. 또 이렇게 기도원도 좋고 붕회도 좋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유다서 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유다서는 짧지만요, 굉장히 그 명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는 너희의 기탄 없이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이 가을나무를 설명하는데요. 죽고 또 죽어 한 번 중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혀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가을나무에 아주 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문장이 굉장히 멋있어요. 내용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유다서 경건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실상은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묵시문학은 뭐냐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그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썼을 경우에 출판해 주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는 그거를 밝히면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식민지 나라의 이 묵시문학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들 하거나 아니면 보긴 봤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밥 먹으면서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 황금길을 얘기하는데요. 길이 황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겠다 했다가 가까운데 그 마디다스 그 신화 있잖아요. 만지는 모든 게 금인 거 아마 도로가 다 금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아, 뭐 여러분 좋아하는데 괜히 제가 싫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막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결국 메시지.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때가 되면 악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참고 기다리고 위로의 서신이었다. 격려의 서신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고